안녕하세요. API 570 in service inspection, rating, repair and alteration of piping systems, piping inspection code 강의를 시작하겠고요. 오늘은 기존에 올렸던 강의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API 570 사용하는 코드는 2018년 4월에 에르타 1번으로 개정된 판을 사용하고 있고 False Edition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6.6.2의 데드래그 인스펙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드래그 including both large bore and small bore piping, e.g. level bridles, can be areas of increased corrosion requiring special attention if they are deemed potentially corrosive by a corrosion specialist because of the accumulation of contaminated water, solid materials, different temperatures from the main line or the accumulation or connect concentration of corrosive species, e.g. ammonium salts, organic acids, hydrogen sulfide, and acid deposits. Deadlag는 including, 그러니까 포함하는 거죠. Both large bore, 큰 구멍을 가지고 있고 small bore, 작은 구멍을 가지고 있는 파이핑입니다. 그 홀이 작은 거죠. 예를 들면 레벨 브리들처럼 생긴 거요. 이렇게 레벨 게이지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꽂아서 쓸 수 있는 이런 브리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can be areas of increased. 이제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데드래그는 이런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코로전이 이제 증가, 코로전 레이트 이런 게 증가하는 부분인데, 스페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they are deemed potentially,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 데드래그 부분들이 코로전을 증가시켜서 잠재적으로 코로시브 부식성이 강해진다면은 코로전 스페셜리스트, 코로전 스페셜리스트가 이렇게 레벨 브리들처럼 데드래그나 이렇게 라지 보어나 스몰 보어 이런 파이핑에 있어서 데드래그가 발생을 해서 코로전의 확률이 높아지고 그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은 누가요? 이렇게 코로전 스페셜리스트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요. 왜냐하면 축적이 accumulation은 축적이죠. 쌓여가는 거. Contaminated water니까 이렇게 오염된 물이나 solid material, 일반 그냥 단일 재질로 이루어진 것, 또는 different temperature, 다른 온도를 가지고 온도가 막 변하는 거죠. 메인라인이랑 원래 메인스트림이랑 또는 이렇게 accumulation, concentration of corrosive species, 그래서 요 corrosive species 예를 들면은 암모늄 솔트나 올가닉 애시드나 하이드로젠 설파이드 그리고 애시드 디파지, 이렇게 요 산성 물질이 쌓여 있는 그런 농축된 그런 게 농도가 올라가는 그런 물질들이 쌓여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또 온도 차이가 있고요. 솔리드 머티리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오염된 워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고여 있다. 데드래그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코로전이 증가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전 스페셜리스트가 주의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장이 되게 길어갔고요. 설명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좀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리스크 assessment can be useful in determining which piping system that lacks may be a higher threat to accelerated corrosion than active piping circuits. 위험성 평가겠죠? Risk assessment니까 위험성 평가는 이제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는데,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파이핑 시스템에 있는 데드래그가 어쩌면 높은 위험성,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높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속화되는 코로전, 요 코로전 레이트가 가속화돼 갖고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이런 파이핑 서킷보다 더 과속화된 콜리전 레이트가 존재를 해서 더 위험하니까 그 위험한 것을 위험한지 안한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리스크 어세스먼트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Dead legs that are part of primary piping systems should be considered at greater risk because of the inability to valve them off in the event of a leak and the higher potential consequence of a large leak. 이렇게 dead leg는요, 이제 어떤 부분일 겁니다. primary piping 시스템의 주된 파이핑 시스템의 일부분일 수도 있는데, 요런 dead leg은 이제 생각이 되어져야 되는데, 와,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밸브가 이제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inability니까 뭔가 할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밸브로 이렇게 잠가버리고 아니면 흘려보내주고 요런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떨 때요? in the event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크가 발생했을 때 이렇게 흘려보내주거나 아니면 막아주거나 이런 기능을 할 수가 없으니까 데드레그는 그냥 계속 정체해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위험이 커질 수가 있고 그리고 높은 포텐셜 잠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Large leak, 큰 리크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결과를 가져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드레그는 안 좋다. 있으면은 없애줘야 되고, 있으면은 리스크 평가도 해줘야 되고.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removing potentially corrosive dead legs that are non-essential.' 그래서 고려사항이 필요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필요하는데, 이제 Removing potential 잠재적인 요 코로시브 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데드레그를 제거를 하는 게 필요한데요.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that are non-essential 이게 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Corrosion specialist should be consulted for placement of CMLs on dead legs because of their potential for localized corrosion, especially with regard to accelerated corrosion above the below liquid interfaces.' 코로전 스페셜리스트는 이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요. CML에 대한 선정에 있어서요. 데드레그가 있는 데 있어서 CML을 선정해 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로컬라이즈드 코로전에 대한 잠재성이 있고 특히 가속화된 코로전이 이제 파이핑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이핑이 이렇게 있고 데드레그가 이렇게 있어서 침체된 부분에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리퀴드가 이렇게 쌓여 있으면은 고여 있으면은 요 리퀴드 계면이요. 리퀴드 인터페이스. 그래서 리퀴드에 이렇게 쌓여 있는 부분에서 특히 더 이렇게 심각한 코로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담을 해 주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Inflared thermography may be useful for locating liquid interfaces in dead legs.' 그래서 요 liquid interface, 요 계면, 액체가 보여 있는 계면에서 dead leg에 있어서요. 요 inflared thermography는 적외선 검사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요 적외선 검사 방법을 이용해서 요 dead leg을 찾아내는 게 유용합니다. 'Inspections of horizontal dead legs that may not be liquid full should have examination points in all four quadrants of any CMLs.' 검사인데, horizontal dead leg입니다. 이렇게 있어서, 파이프가 이렇게 있고, horizontal dead leg이니까 이거 쭉 수평하게, 평행하게 이렇게 쭉 있는 그런 dead leg는 that may not be liquid full. 그래서 이렇게 리퀴드 액체가 이렇게
4 이렇게 완벽하게 차여 있지 않은 그런 데드레그일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포인트를 이렇게 지정이 돼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파이프를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4 quadrant는 이렇게 사방위를 말하는 뜻입니다. 0도, 0도, 90도, 180도, 270도, 요 한 포인트, 두 포인트, 세 포인트, 네 포인트 다 검사를 CML로 잡아주라는 이야기입니다. potentially corrosive dead legs with CML should be tracked in a separate piping circuit from the main line piping. 잠재적으로 이렇게 부식성이 강한 데드레그는 CML 요 컨디션 모니터링 로케이션 위치 안에서요. 이제 트랙트 관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separate piping circuit으로요. 이렇게 piping circuit을 나눠준 거죠. 메인라인 파이핑에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죠. 얘는 데드레그가 생기는 파이핑 서킷이니까 주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 거죠. These dead legs or low points are typically identified and documented in inspection records and on inspection ISOs. Dead legs may be combined into one circuit if their anticipated damage mechanism and corrosion rate are similar. 이러한 데드레그는 코로시브 데드레그가 되겠죠. 부식성이 강한 데드레그 또는 로우 포인트 이렇게 데드레그는 침체되고 정체되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그리고 문서와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인스펙션 레코드에 기록을 해둬야 되고 인스펙션 ISO 요 ISO에다가 이렇게 표기를 해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데드레그는요 이제 합칠 수 있는데 한 개의 서킷으로 파이핑 서킷으로 합쳐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의 예상되는 데미지 메커니즘이 코로전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데미지 메커니즘이 그리고 코로전 레이트가 유사하다면요. 인스펙션 should include profile radiography on small diameter dead legs such as vents and drains and scanning UT or RT on larger diameter dead legs. 그래서 인스펙션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profile RT 그래서 profile RT는 radiography 중에서도 이렇게 두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리고 이미지로 확인 필름 말고요. 컴퓨터 화면에서 이렇게 이미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RT를 이야기를 하죠. 그런 small diameter dead leg, small 다야가 지름이 작은 이런 파이프에서 dead leg에 profile RT를 적용해갖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야 되고 예를 들면 vent point나 drain point 그리고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profile RT 사용해야 되고 scanning UT나 RT를 이제 larger diameter dead leg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 RT 여기서 RT는 그냥 프로파일 라디오그래피가 아니라 그냥 컨벤셔널 RT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름이 큰 데드레그에는 스캐닝 UT나 RT를 사용하고 지름이 작은 데드레그에는 프로파일 RT를 사용합니다. Other examination techniques for dead legs include EMAT and PEC. 다른 테크닉, 데드레그를 검사하는 방법에는 EMAT랑 PEC가 있고요. 요 profile art should be employed for dead legs that may be susceptible to fouling deposit that could cause underdeposit corrosion or other integrity problems, e.g. fouling in relief lines. 그래서 프로파일 RT는 이제 고용이 돼야 되는데 데드레그를 검사하기 위해서요. 어떤 데드레그냐면은 취약한 거죠. Fouling deposit 이렇게 부식이 강한 것들이 이렇게 deposit 쌓여 있는 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Fouling deposit이라고 하고 Fouling deposit 중에서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 Under deposit 이렇게 deposit 아래에 있는 코로전이 발생 deposit 아래에서 이렇게 코로전이 발생하는 거고 또는 다른
완벽성에 문제를 주는 것들이요. 예를 들면 falling in relief lines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Dead legs that may collect water and be susceptible to freezing from external ambient conditions should be adequately insulated and heat traced for such cases. 데드레그 중에서 may collect water 이렇게 water를 물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데드레그 중에는 데드레그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은 아마도 susceptible 취약할 수가 있는데 얼어버리는 거죠. 온도가 디자인 템퍼레처나 뭐 오퍼레이팅 템퍼레처가 낮아갖고 물이 고여 있다 얼어버리는 거죠. external ambient condition에 의해서요, 밖에 환경에 의해서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보온재를 덮어주고 그리고 heat tracing을 해줘라. 그래서 6.6.1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6.2에 대한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다음에 다시 뵙겠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